안녕하세요. 1월 14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양 눈, 코, 입 들으셨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한반도 공기질 올겨울 들어 최악,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습니다. 최악이었죠. 지옥문 열렸다는 분들이 있고 재앙이다, 재난이다. 눈, 코, 입 틀막이라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 느낌으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서울 지역은 어제부터 계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재난 문자들도 오후에 막 날아오고 그랬고요. 날씨가 따뜻하면 미세먼지 폭풍이고 미세먼지가 없으면 또 북극 기온이고 장단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3먼 4온? 네, 이게 아닌데 3한 4먼. 네, 그죠? 이제는 3한 4온이 아니라 3한 4먼. 먼지가 나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겨울 아이템 핫팩이 필수품이었는데 이제는 방역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고요. 내일 오전까지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목이 막 막히네. 자, 오늘은 더덕 퀴즈쇼 남자들의 영화 해바라기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만찮은 덕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문자 소개 코너 있습니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배디 저 그리기 콘테스트를 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가운데 최종 후보작들을 베스타그램과 베텐 메인 홈페이지 특집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후보를 10가지를 추렸는데 아주 심플하게 제 얼굴을 그리신 분, 그다음에 그 배장법사 소 타고 가는 거, 그다음에 저의 그 군생활 같은 모습에 아이템을 이렇게 입히는 아바타 같은 모습, 그리고 월드컵 그림, 또 배장법사 그림, 베헤미안 랩소디 그림, 그 외에도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웃긴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투표해주신 분들 가운데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혹시 20강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니까 홈페이지로 오시고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한 투표 부탁드릴게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 건설,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서울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아마도 자꾸 생각나네.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랭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꿈꿈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용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아 진짜 죽겠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악인 것 같고요. 네, 이럴 땐 더 강해져야 됩니다. 영하 30도의 공기 깨끗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낫습니까? 아 영하 30도가 낫죠. 40도. 네 괜찮아요. 50도. 어차피 집에 있을 거니까요. 이럴 때 못 나가는 건 비슷한. 네 비슷한데 네. 진짜 집에 있다 밖에 탁 나왔는데. 네. 목이 굉장히 칼칼할 정도로 전 굉장히 둔해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좀 심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민감하거든요. 죽겠어요 진짜. 아 진짜. 밥 먹으러 회사 앞에 잠깐 나가는데도 건너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고 네. 지금 실제로 코랑 목이 네. 칼칼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호흡기랑 기관지 네. 쪽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탄광 안에 있는 거 수준이 아닌가. 와 이거 뉴스에서 비춰주는데 진짜 뭐 거의 안개의 밭이던데요. 네. 앞에 안 보여요. 안개 밭은 뭡니까? 그냥 표현이죠. 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그냥 쓰는 거죠, 뭐. 예. 네, 했는 대로. 네,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 네. 너무 별로고요. 자, 심준서님. 배텐 안 듣는 주변 사람에게 후여친 특집에 제 사연 소개됐으니 배텐 들어보라고 홍보했는데 다들 관심이 없네요. 왜죠? 다들 커플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죠.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배텐이랑 상관없고 그냥 본인 자체가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배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준선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겁니다. 스님이 뼈 때렸습니다. 네. 1270님 치킨은 맥주, 삼겹살은 소주, 곱창은 뭐죠? 곱창에 뭐 다 드시던데요. 와인도 많이 드시고요. 소맥 네. 네, 섞어 드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고기니까요. 자 3365님 요즘 건조해서 핸드크림 자주 바르는데 저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맡으란 얘기인가? 거의 그렇죠. 수요일에 보내세요. 네. 스님은 공감 못해드립니다. 네. 9122님. 아 친구가 머리가 없는데 안경 쓰니까 홍석천님, 벗으니까 용국스님 닮았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뭐 그냥 그렇네요. 네. 이게 머리가 없는 분들은 뭐 안경 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경을 쓰잖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친구 얘기를 굳이 하셨는데 친구 얘기는 뭐다? 본인 얘기일 수도 있다. 거의 자기 얘기죠. 네. 네. 이수정님, 윗몸 일으키기 매일 한 개씩 늘려서 48개 했는데 어지럽네요. 아, 이 정도였으면 진짜 많이 한 겁니다. 네. 매일 한 개씩 늘렸으면은 작년 연말부터 하셨나? 47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어제부터? 제 생각에는 근데 예. 느낌상 1월 1일부터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0200님, 제보합니다. 1월 4일에 MBC의 강다솜 아나운서가 하는 라디오에서 베리가 언급됐습니다. 어? 나라라 슈퍼보드 이야기를 하다가 게스트분이 여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배성재 아나운서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다솜 아나운서도 빵 터지셨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삼장법사인 듯요. 아 칭찬인가요? 이게 칭찬일 리가 있습니까? 삼장법사가 좀 귀엽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네,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리니까. 네.
배텐 유니버스가 또 M본부까지 날아갔다고 하니. 일단 언급 많이 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필요 없어요, 저는. 네. 자, 아무튼 그 라디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성은영님, 네. 저번 주에 용국수님 곱창집 다녀왔는데 용국수님 실물 잘생겨서 놀람. 어, 그렇습니까?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바로 서비스를 제가 드리죠. 지금 어디서 술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많이 드신 거고. 그렇죠. 0371님, 동탄 누나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동탄 누나 탄생 1주년 됐어요. 야. 혼자 챙길 기념일이 생겨서 좋네요. 아, 이분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만나는데 이제 이분이 오시는 날 항상 목요일이거든요. 네. 아, 근데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약간 가진 자의 여유가 좀 있더라고. 그게 뭐죠? 아, 한 2, 3주 동안 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미국도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이따가 오, 그래요. 그랬더니 저 선물까지 갖다 주시고. 오, 그래요? 굉장히 퀄리티가 예. 높습니다. 오. 네. 예, 사실 그 동탄 누나라는 언급이 작년 오늘 됐다는 거죠. 느낌은 약간 황수로의 소나기 느낌인데 다니시는 거 굉장히 세련되고 느낌이 좀, 예, 좀 달라요. 그래요. 멋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거리감이 느껴진대요. 예, 네, 그리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있는 누나라고 하니까. 개인 승용차도 있고. 개인 승용차 뭐예요? 아, 그냥 개인 승용차라. 80년대 표현 아니에요? 개인 승용차 있다는 게. 아, 70년대 살아있는 네. 80년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건 차 있어요가 아니라 개인 승용차 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사랑했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는, 인간 안 키우시냐고 하신 분 있고. 여기는 뭐만 언급되면 바로 물기 때문에. 네. 아직 못 봤지만 첫눈에 반했대요. 자, 야, 이거 진짜 사기꾼 멘트인데. 네.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좋아하는 영화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꼭 그렇게 더럽게 문제를 냈어야 속이 후련했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패러디가 판이 넘쳤던 남자 영화 해바라기. 과연 오늘 끝날 때쯤엔 청취자분들과 더방놈들 중에 누구의 속이 후련할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덕 퀴즈 쇼! 지금 그 도발한 거죠? 아, 본심 아닙니다 이거.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청취자 놈들이라니. 청취자 분들과 더방 놈들. 네, 채팅창에 본심 나왔다고. 아, 절대 아닙니다. 예. 실수였어요. 아, 이거 누가 봐도 속마음이라고. 문제제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더 청놈들이라고 한 거냐고. 아,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들? 청취자님들과 네. 더방 놈들 중에 네. 누구의 속이 후련하게 될지. 오해 없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에 무슨 짓이에요? 그렇죠, 예. 큰일 납니다. 미쳤나봐요. 네. 자, 오늘 영화 덕후 퀴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온 지 꽤 된 해바라기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라서 벌써 13년 전 영화가 됐고요. 그렇군요. 김래원, 김혜숙, 허이제, 김병옥, 김정태, 한정수 씨가 출연하죠. 맞아요. 줄거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출소한 오태식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해바라기 식당 아주머니네 집에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던 중에 그 지역 불량 조직들이 자꾸 그들을 괴롭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네. 흥행은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 잘 된 줄 아시지만 사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약간 매니아층만 좀 형성이 많이 됐죠. 네. 네. 154만 관객을 동원했으니까 사실 실패 쪽에 가깝고 물론 그 손익분기점을 넘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래됐고 느낌은 왠지 막 한 7,800만 봤을 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한 지금 13년이 지났으니까 누적으로는 그 정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VOD를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아, 전과자는 전과자다. 뭔 소리예요?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느꼈죠. 네. 비공식 천만 영화라고 하신 분 있고. 거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네, 많이 보셨어요. 특히 김래원 씨 대사는 김환 아나운서, 이서구 기자, 또 많은 스타들이 성대모사를 해왔죠. 속이 후련했냐?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근데 봤는데 그 약간 느낌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봤을 때 그 김래원 씨가 맨 마지막에 액션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화려하게 봤었거든요. 이번에 좀 봤더니 소박하죠. 약간 좀 소박하더라고 진짜. 이런 느낌이었나? 할 정도로 좀 약한데? 네, 그리고 예. 동네 건달인데 싸움 왜 이렇게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도대체 얘는 뭐하는 예. 애들이야? 사실 이것과 그
몇 년 차이 안 나는 영화가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아저씨는 지금 보아도 액션과 그 격투씬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근데 해바라기는 지금 다시 보면 조금 아날로그 느낌이 나요. 지금 나고 네. 그 동네 건달이라는 분들도 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를 대주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라고. 그런 게 보이는군요. 네네네. 네. 자,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더더퀴즈션 말이죠.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해바라기 관련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히시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도전자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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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서울 노원구 사는 권가희입니다. 아, 권가희님. 권가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4살이요. 34살이시고. 어떤 일 하시나요? 보험사에서 상담 일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힘든 일 하시는데. 전화 상담도 네. 하시고요? 네네. 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한테 아직 전화 안 그러셨구나. 네. 아,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영화가 영화 해바라기입니다. 네. 배트맨 많이 들으세요? 네. 가끔 듣습니다. 이제 저희 덕후 퀴즈에는 처음 응모해 주신 거죠? 네. 지금까지 덕후 퀴즈 본인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문제가 참 네. 더럽다. 이제 이건 이제 정평이 된 것 같아요. 더러운 걸로는. 네. 아, 그럼 이제 저희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는데 해바라기 영화 언제 최근에 보셨습니까? 어제 봤습니다. 어제요? 본인이 네. 꼽는 명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예, 네, 싸우기 전에. 그렇군요. 네. 그 긴장감이 있죠. 네. 네. 네 뭔가 네. 그 명장면에 내가 다시 초대됐다라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아, 이 장면은 언제 봐도 새롭다. 이런 느낌.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전화 받듯이 귀찮으신 거 아니죠? 아, 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가볼까요? 자, 일단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번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태식은 감방에서부터 자신의 희망을 적어놓은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 수첩에는 엄마가 적어준 세 가지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되나요? 네. 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네. 다시는 울지 않겠다. 자, 결과는요? 정답입니다. 쉽죠? 비웃으시네요. 네. 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영화를 보다가 다시는 울지 않겠다가 글씨 너무 못 써가지고 다시는 놀지 않겠다를 잘못 봐가지고 아. 이게 울지 않겠다구나. 네. 아, 채팅창에 가희 누나 수첩에는 암보험, 실비보험, 평생보험 써있을 것 같다고. 종신보험. 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 뭐 써있어요? 수첩 갖고 다니시나요? 아,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보험 다녀요. 약관 이런 거 안 써놓고 다니시나요? 그런 거 네, 없습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아, 저는 판매 쪽은 아니고요. 아. 사고 접수를 받는 일입니다. 아, 접수가 가장 제일 많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화재 사고나 뭐 아. 가축 사고. 아,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받으실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 한가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물어보신 분인데 보험 약관 왜 방송에 랩으로 하냐고. 네, 왜 아. 그런 거예요? 힘들죠. 글쎄요. 네. 본인도 잘 모르겠다. 불편한 질문을 해드렸네요. 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객관식 문제고요. 경찰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아, 벌써 10년이다, 10년. 비 온다, 비 와. 와,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데도 비가 오네. 아니, 근데 선배님 10년 전에 아셨어요? 나? 자, 10년 전 오태식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경찰 후배가 선배님은 10년 전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묻자 선배 경찰 최민식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1번 나야? 집에서 잠만 잤지. 2번 나야? 열심히 공부했지. 3번 나야 여친이랑 데이트했지. 4번 나야 멀리서 구경했지. 정답 몇 번일까요? 4번. 4번 나야 멀리서 구경했지. 결과는요? 살려는 드릴 게 아닙니까? 4번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자, 2번 문제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권가희님께서 통과를 하셨습니다. 술술 나가고 있죠. 네. 지금까지 네. 난이도 어떻습니까? 괜찮네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험사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뭐고, 4번 뭐고 쫙 나오잖아요.
네. 근데 5번에 전화해서 1번 문제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던데. 아, 그래요? 네.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면 대답해 주고. 네.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넘기죠. 아, 그렇군요. 확실한 네. 건 전화 연결하기가 힘들다는 거. 네. 아. 이분한테 그러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의에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보험에서 그랬지. 내가 이분이라 그랬나요? 자, 계속해서 이제 3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 드릴게요. 네. 다음은 오태식과 희주의 대화 내용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앞으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없더라도 그냥 살아. 싫으면 나가던가. 그냥 살게. 야, 내가 너 인생 사는데 도움되라고 한마디만 해주겠는데 멍청한 건. 자, 희주는 오태식을 처음 만난 날 오태식에게 조언이랍시고 한마디를 하는데요. 멍청한 건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예? 전 노래 부른 줄 알았습니다. 멍청한, 멍청한 건. 멍청한 건. 멍청한 건. 뭐뭐가 뭐뭐야 이렇게 있잖아,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주차장에 네. 멍청한 건 배성재다라고 차단해주시고. 네. 자, 볼까요? 자, 희주가 오태식에게 한 조언. 멍청한 건? 멍청한 건 죄가 아니야. 뭐라고요? 예? 멍청한 건 본인의 생각. 잘못한 거야. 본인의 생각인가? 자,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하시고. 자, 멍청한 건? 멍청한 건? 네. 뭐뭐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네. 확실합니까? 아, 뭐가 아니라 뭐다라고 네.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힌트 드렸습니다. 뭐가 아니라 뭐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멍청한 건 네. 제가 아니라 잘못한 거야. 제가 아니라 잘못한 거야? 요걸로 가시겠습니까? 가나요? 네. 네, 과연 결과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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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 명대사인데 네. 너무 아쉽게 3번 문제에서 탈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2번까지 너무 쉽게 오셨는데 네. 3번에서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요. 큰일 났네 이거. 아, 4번 문제 5번 문제 저희가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놨는데 네. 아, 분량이 날라갔어요. 분량이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자, 분량 날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2부 긴장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일단 정답 얘기해드릴까요? 네. 정답. 멍청한 건 불쌍한 게 아니라 나쁜 거야. 아, 이건데 이 유명대사를. 네, 죄가 아니라 뭐라 그러고 얘기하셨죠? 예. 아, 비슷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눈여겨보지 않으셨나 봐요. 예. 자, 여러분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다음 분과 더덕 퀴즈쇼 이어갑니다.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뚱뚱 해가 싸 헤헤헤파게 후여진 과텐 첼첼첼하게 쪼꼬미 와텐 배텐 그러기도 너무 쉬워 배가 놈 대장법사 불편하면 변한 거지 혼밥하는 해가 싸 쿨쿨쿨하게 또 행시도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 해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좋아.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저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창업사장님도 경리직원들도 경리본 뻔뻔뻔뻔뻔뻔 참 똑똑한 경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사흘 연속 잿빛 하늘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밤인 지금도 서울 138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가량 높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후에는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황사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엔 새벽부터 낮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도로 찬바람에 추워지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대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덕 퀴즈쇼 영화 덕후 퀴즈 해바라기 관련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권가희님 그 보험회사에서 또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데 3단계에서 떨어져서 지금 분량이 완전 망했어요. 잘못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느낌은 진짜 5단계까지 쭉쭉 나갈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예, 3단계에서 대사를 이제 본인이 만드시다가 네. 떨어졌죠. 굉장히 차분하게 모모입니다. 네. 대답하시다가 갑자기 쟤입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3단계에서 네? 아! 막 이러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 게롤 트리비아 님이 다음 사람 제발 여자여라. 20분짜리 전화인데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분이 어떤 분인지 성별이 궁금한 거죠.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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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윤건한이라고 합니다. 아, 윤건한님? 네.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1입니다. 31. 오.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요? 오. 어떤 서비스요? 네.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냥 배달하고 네. 물건 팔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문구점도 네. 배달을 하나요? 예, 문구점도 배달 많이 갑니다. 기업으로도 가고 아니면 그냥 아~ 작은 가게로도 가고 뭐 많이 나가고 있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채팅창의 목소리가 박지성 같다고. 아닙니다. 비벼볼 만하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비벼볼 만하다. 살짝 느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예. 저희 앞에서 혹시 냈던 문제 들어보셨나요? 예, 예 듣고 있었습니다. 정답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죠. 아, 채팅창의 I'm your energy 한번 해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I'm your energy.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유사박지성. 네, 약간 흡사한 느낌이 좀 납니다. 아,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네. 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생방이라서 분량이 지금 네. 많이 모자랍니다. 네. 네.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윤건아님을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서로 이제 못했던 얘기 다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네. 영화는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아, 최근에 사실 몰아서 틀어놓긴 했는데. 네. 집중이 좀 안 돼가지고. 어. 그 전에는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보셨네요. 저희 건아님이 떨어지면 배성재 씨가 네. 저랑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 많이 화이팅 해주시고. 네. 자, 본인이 생각하는 해바라기 네. 명대사 뭐죠? 제가 생각하는 명대사는. 네. 해도 되나요? 네. 예. 형 한번 해주시죠. 나다, 이 새끼야. 어? 그게, 그게 아닌데? 네. 아. 아, 그. 그렇죠. 문제 속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 말하는 거였나요?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래도 네. 많이 했던 그 느낌을 한번 살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본 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요즘 뭐 미운 우리 아이들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그러면 나 네. 단계가 가장 낮은 1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탄 오태식은 엄마와 희주에게 선물을 사주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엄마한테는 어떤 선물을 드렸나요?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희주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PMP입니다. PMP? 네. 네. 정답입니다. 아, 나 이거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네, PMP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잘 안 써가지고. 어, 나도 이거. 그렇죠. 예. 오, 어려웠어요. 네. 자, 잘 했고요. 네. 자, PMP가 뭐의 약자죠? 포털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냥. 저 까먹었어요. 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랐는데 그냥 네. 오, 한 겁니다. 자, 아, 영화 속에 나온대요. 아. 네, 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자, 2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소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요. 사람들이 건드리는 게 귀찮아가지고요. 겁만 주려고 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많이 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요새 말로 이라고 하지요. 예?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네. 오태식과 의사의 대화에서 띵동 효과음 네, 자리에 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비호감이요. 비호감 결과는요? 네. 네. 아, 좋다. 정답입니다. 네. 너무 쉽죠? 이게 이제 문신 때문에 그렇죠. 병원을 찾았던 건데 그렇죠. 네. 요즘 말로 비호감이라고 하죠. 네. 요즘 말이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느낌 자체가 약간 문신이 지금 보니까 살짝 네.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퀄리티가. 그렇죠. 네. 저기 건아님. 네. 네, 혼자 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분량을 혼자 채우고 있어요. 아, 그냥 쭉 보고 얘기할 거예요. 네. 자, 네. 3번 객관식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식은 하고 싶은 것들을 희망 수첩에 적어놓고는 했는데요. 오태식의 희망 리스트가 아닌 것을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번 길거리에서 오줌 누기, 2번 배 터지게 라면 먹기, 3번 방송국 녹화 구경 가기, 4번 머리에 염색하기, 5번 봉사활동하기. 아닌 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뭐라고요? 정답은 2번 3번이요. 방송국 녹화 구경 가기가 희망수첩에 적혀있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그거는 마지막에 희주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수첩이야? 희주가 쓰는 희망 수첩에 적혀 있는 아, 내용입니다. 오태식의 희망 리스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잘 아닌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닌 거. 예, 네, 그러니까 2번, 3번이요. 아, 저기. 네.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자, 네. 지금, 베디가 얘기했잖아요. 예. 확실히 아닌 거 두 개를 얘기하라고 저에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 그럼 본인이 지금 정답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요. 네. 말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네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네. 방송 분량을 뽑아야 돼요. 본인이 맞은 네네.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럼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시 얘기해 주세요. 1번 길거리에서 오줌 누기. 네. 2번 배 터지게 네. 라면 먹기. 네. 3번 방송국 녹화 구경 가기. 네. 4번 머리에 염색하기. 5번 봉사 활동하기. 자, 몇 번일까요? 2번 5번이요. 뭐라고요? 2번 5번. 네. 왜 어? 다시 물어보고 그래요? 아, 힘들잖아. 불안하게. 네. 아. 2번, 5번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 자. 네. 평상시 남의 말 잘 안 듣죠? 예, 잘 안 듣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네. 그 고객의 목소리에도 좀 기울을 기울이셔야 되고. 네. 제가 네. 이렇게 슬쩍 그 힌트를 드렸는데. 넘겨드리는 것 같을 때는. 네네. 네. 오늘 윤건아님, 5번 문제에서
상품권 타가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아, 기회예요. 네, 앞부분에 네. 나오셨던 분께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생각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앞분의 네네. 희생 덕분에 그 네. 권가희님의 희생 덕분에 지금 윤건아님은 시간을 일단 많이 확보하셨고 그렇죠. 네. 생방송 특성상 분량 조절 때문에 윤건아님은 어지간하면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네. 5번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대답을 얘기했는데 정답을 얘기했는데 네. 저랑 네. 배디가 얘기하는 느낌이 좀 살짝 다르잖아요. 네. 그럼 바로바로 알아채세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요 문제에 대해서 배디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태식의 희망 리스트들을 보면은 배 터지게 라면 먹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라면 먹기가 아니라 콜라 먹기였습니다. 맞아요. 마셨죠? 네. 네. 그리고 방송국 녹화 구경 가기. 이거는 말은 안 했는데 수첩에 적혀는 있었던 게 비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봉사 활동하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주의 희망 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태식의 희망 리스트는 아닌 것이죠. 자, 아셨죠? 예. 네. 뭐 딴짓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3번 맞췄는데. 뭐 지금 드시고 계세요? 아닙니다. 예, 네, 지금 뭐 어차피 나는 어차피 5번 갈 거니까 네. 내려오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 계속해서 4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4번은 주관식 문제고요. 네. 지금부터 최도필의 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네. 아, 이거 어렵다. 잘 듣고 몇 년, 네. 몇 월, 며칠인지, 네. 무슨 네. 요일인지 이 네 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일기 읽어드릴게요. 태식이가 양기를 도와줬다. 양기가 창모랑 손잡았다. 양기 플러스 창모 플러스 태식. 태식이 왜? 태식이가 왜? 자, 요게 일기 내용입니다. 네. 자,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작성한 일기가 1996년 96년 7월 19일 7월 19일 목요일이요. 아, 잠깐만요. 건아님. 네. 자, 다시 처음부터 뭐라고요? 1996년 좋아요. 네. 7월 좋아요. 19일 네. 그 다음에요. 금요일인가 제가 이걸 아니 뒤에 똑같이 해봐요. 뒤에 뭐라고요? 처음에 목요일 예, 좋아요. 자, 뭡니까? 예. 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을 이렇게 안 듣나, 남의 말. 저기요? 네. 자, 1996년, 맞죠? 네. 그리고 네. 7월 19일 목요일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예, 예. 확실해요? 저기,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소혜 씨 아시나요? 아, 잘은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소혜 씨의 생일이 7월 19일인데요. 네. 네. 아, 소혜 씨 생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3초고요. 7월 20일 목요일. 아, 저기. 진짜, 씨. 자, 3초 드립니다. 자, 3. 자, 2. 시간 얼마 한 번만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앞에 나온 질문. 1. 아니, 다시 들려드릴 필요는 없고 본인이 날짜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7월. 7월 며칠? 10 며칠? 28일? 아. 아. 자. 끝났습니다. 큰일 났네? 네. 4번 문제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야, 아, 근데 이분은 진짜 네. 너무 간발의 차이로 자꾸. 네. 아, 저는 제일 처음에 1996년이 너무 정확하게 빨리 나오길래 무조건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 힌트 때문에 더 이해 못 하신 것 같다고 드리고요. 네. 아, 이제 방송 종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분 홍탁집과 피자집 사장님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네.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저희가 힌트를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네. 자. 일단 얘기해 드릴까요? 이해해 주세요. 정답은 1996년 7월 18일. 20일이 아니라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96년 7월 18일 목요일. 네. 자, 4324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 이대위입니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땡칩시다. 아, 네. 아, 저희 결국 땡을 쳐서 이분 보내드렸고요. 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에 더더퀴즈쇼가 월요일 일선발 코너인데, 네. 아, 이렇게 위기를 크게 맞이하네요. 저희가 이제 베푸는 코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네. 코너가 아닌데, 본질이 살짝 흐려지고 있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기회도 있나요? 청취자 퀴즈를 저희가 그래도 넉넉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갈 수 있어요. 가볼까요? 자, 일단 그러면 청취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주관식 문제고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술 마셨냐? 아니요. 안 마셨습니다. 싸웠냐? 아니요. 안 싸웠습니다. 그럼. 자, 오태식의 상상 속의 대화 내용인데요. 안 싸웠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다음에 이어질 엄마의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네. 안 싸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질 엄마의 말입니다. 자, 여자친구의 해야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여자친구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배텐 뭐 10분 남았다, 6분 남았다, 이거 분량 어떻게 채우냐, 지금 뭐 저희를 걱정해 주신 분들 많아요. 네, 걱정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부터 이게 더 꿀잼이다. 이거 쟤네들 과연 이거 어떻게 때우나 보자. 네. 청출 소회관에 망했다. 여러 가지 너무 다 잘 알고 계셔서 사람들 참 그 사람들 망한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대신 걱정해 주는 거 좋아하고. 네. 네.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거 없습니다. 망한 거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제일 재밌죠. 오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태는 안전합니다. 네. 자, 술 마셨냐? 안 마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질 엄마의 말 정답 얘기해 주시죠. 그럼 울 일이 없을 거다. 영원히. 아, 이거 있죠. 감동적인 말이죠. 네. 울 일이 없을 거다. 영원히 점점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내신 분들 많습니다. 네. 오답으로 음악매니아 소영님 베텐 들었느냐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베텐 들었느냐?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베텐 들을 일 없을 거다. 영원히. 자,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7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0838님, 이혜림님, 7707님, 6198님, 0403님, 708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쫑그리님이 그냥 둘이서 반야심경 뚜엣이나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이 주시는데. 네. 저희 청취자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량 확보 실패했죠. 네.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네. 이제 그 배디랑 저랑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퀴즈 오디오 주관식 문제 희주와 이은미 선생님의 대화인데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해야 영화 됩니다. 커트를 잘라내지 못해가지고 네. 저희가 대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데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희주랑 그 여자 선생님의 대화 내용이고요. 그 희주를 제가 할 겁니다. 희주 네. 제가 할 거고 선생님은 이제 베디가 제가. 할 건데 네.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듣고 이제 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둘 다 여자 배우예요. 그렇죠. 네. 잘못됐죠. 희주 여자, 네. 이은미 선생님 여자. 네, 여러분 이제 뭐 들으실 때 좀 재수없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자. 아, 민머리 희주 생각도 안 해봤다. 자, 사고났잖아요. 아, 자, 희주 여자 스님이었냐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네요. 희주와 이은미 선생님의 대화를 잘 듣고 여러분 문제를 맞춰주세요. 자, 아 선생님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희주야 천천히 해봐요. 아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뭔데? 태식 오빠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나요? 사랑? 글쎄. 선생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희주 혀 씹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예, 들으세요. 사랑이라. 사랑 뭐 별건가? 행복한 시간, 짧은 기억 하나면 충분한 거지.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느낌이 이게 아무리 봐도 여학생이랑 여선생님과의 대화는 아니었고요. 그냥 기원해서 얘기하는 아저씨 두 분의 목소리였는데 네,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묻는 희주의 질문에 이은미 선생님이 사랑은 행복한 시간 짧은 기억 하나면 충분한 거지. 기억하고 있다면
까지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요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관식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아, 이게 우차싸냐라고. 여러분, 광고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오늘 생방송으로 꾸역꾸역 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네. 네. 희주와 이은미 선생님의 대사였는데 소닉 뉴스님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이건 술 많이 마셨다는 얘기죠. 정답 뭡니까? 정답은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고 카피 같네요. 그렇죠. 네. 아 채팅창에 희주한테서 곱창 냄새 난다고 하십니까? 아, 먹었을 수도 있죠. 네. 먹었을 수 있죠. 자, 정답 보내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 7941님, 6015님, 김기태님, 1533님, 8778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와. 아, 그리고 오늘 문제 어렵게 낸 것들을 사용을 너무 못해서 그렇죠. 해바라기 한 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 주 더. 미리미리 신청해주고. 저희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생방이다 보니까 또 청취자분들 여기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오늘 준비했던 내용과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미지가 컸네요. 청취율 수사기간에. 아 힘들었어요. 정영 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끝난 건가요? 네. 아하 잘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끝곡은 이은미 애인이 있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14일 화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대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